예, 오늘 읽을 말씀 사사기 15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의 배신,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이 군대를 편성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겠는데 그 군대원들이 누구라고요? 부대원들이 바로 여우 300마리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블레셋 지역에 온통 불바다를 만들고 그들의 곡식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라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딤나 사람이 자기의 딸을 삼손에게 주었다가 그 딸을 다시 그 다른 친구에게 주자 삼손이 화가 났나 보지 그런 일을 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도 삼손의 그 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어찌하지 못하고 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삼손의 부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되자 삼손은 또 화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써니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아내를 불태워 죽인 것 그냥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는 쉬기 위해 이제 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평소 자신들의 성질대로 한다면 당장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 맛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그들의 손을 빌어서 삼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갚아주겠소. 라고 이렇게 15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미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에도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내서 암소로 밭을 갈고 그를 인해서 삼손의 아내로 하여금 그 답을 얻어내게 하고 그 답을 맞췄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에 답을 맞춘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타를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했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가장 모든 것을 허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배신하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인 유다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용이 좋아서, 크레딧이 좋아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재정의 권한을 맡겨줄 정도로 그렇게 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실 유다 지도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인지 그곳에 가실 때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노숙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노숙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가룟 유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지만 낮에는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됩니까?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전혀 긴장하지 않고 제자들도 긴장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잡아야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묵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가로등이 밝고 모든 등들이 환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불만 키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런 전기불이 어디 있었습니까? 호롱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가까이만 가도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이 보낸 병정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니까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괴책을 다 꾸미는데 그 괴책 가운데 가장 큰 상책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도록 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사람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쉽게 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아, 사단 마귀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꾸며서 나를 향하고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했다가 배신을 당하면 나중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타격을 입힌다 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을 주고 사랑을 줬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배반한 것, 그거 가지고 여러분 크게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짜증내거나 용서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레이라는 곳에 대부대를 직결시켜놓고 삼손을 잡아서 넘기지 않으면 대대적인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조건 쳐들어와서 그들을 쥐찔러 죽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삼손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레이라는 곳에 부대를 직결시켜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니네가 삼손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삼손과 같은 편으로 알고 너희들을 짓밟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보통 우리 같으면 삼손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럼 한편이 되어서 대항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한번 싸워볼 생각조차 못한 채 너무나 쉽게 그들의 요구에 굴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돔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다. 여러분,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갔죠? 300용사와 전투에 나갔지 않습니까? 또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데리고 작전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삼손에게 찾아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천명이에요. 3천명. 여러분, 그 3천명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나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300명의 여우를 가지고도 승리했는데 3천명의 용사가 삼손과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그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꼼짝할 수가 없고 그들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예? 자식이 밖에서 쥐 터지고 오고 의도맞고 왔는데 와갖고는 엄마가 엄마한테 누가 나를 때렸어요 하는데 엄마가 그 자식을 꼴밤을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만 그래서 걔라고 했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의도맞고 온 애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서 나가서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때치 내가 그럼 혼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단 바위굴에서 쉬고 있는 삼손에게 3천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는데 당신 왜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마저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것은 삼손 개인의 원수를 갚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모두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전부 삼손과 힘을 합쳤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편하게 살고 싶고 전쟁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삼손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좋은 음식을 떠먹여주면 입이나 벌릴까 자신들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내신 사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그 유다 사람 3천명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직접 자기를 공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죽을까 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삼손도 그들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어하든지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을 한 얘기가 내가 당신들의 말에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끌려갈 터이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나이를 죽이지는 않겠다. 삼손이 죽을 것이 겁나서가 아니라 자기 동족과 싸우는 것이 겁나서 그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결박하여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너는 왜 자꾸 우리에게 변하라고 하느냐? 왜 새로운 부담을 지우고 전쟁을 다시 치르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 때 유다 사람들은 부담 없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바치며 살면 싸울 필요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봐 얼른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손이 왜 자기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그는 순한 양처럼 그들의 손에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 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침체되어서 자기를 팔아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 자신을 보낸 목적을 삼손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보낸 목적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건져내는 것이지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삼손의 교회관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교회 지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관이 좋지 못하면 교회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또는 교회에 지나치게 맹목적인 그런 목적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큰 불신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1차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길을 기울여야 하는데 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길을 기울이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욕심 때문에 교인들을 이용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에 한 번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이 진리를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헌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좋아합니다.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셔가며 대화를 나누는데 손해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진리의 주체가 되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만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 하나님 나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천국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하는 정도로 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다,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부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주님만 먹고 가면 되고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만 드려도 한 명 더 왔다고 교회에서 그냥 좋아서 받아들이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주고 그냥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가서 먹을 것 사주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냥 교인들이 주는 거 먹고 그냥 헌금하고 그것으로 그치고 조그만 무슨 설교에 자기를 찌르는 듯한 설교 말씀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혹시나 어떤 성도들과 다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갓난아기입니다.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젖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자체의 욕심을 위해 교인들의 희생을 요구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는 결코 손님이나 구경꾼의 자리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요,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 숫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들이 구경꾼처럼 또는 그냥 구경하는 자세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 문을 탁 걸어 닫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꾼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자기 친구를 배반한 사람, 자기 이웃을 배반한 사람, 자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주기 위해서 온 삼손을 잡아서 원수에게 잡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